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뭐 제3지대행, 국민의힘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힘으로 선택을 했다. 아, 뭐 이런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것 같고. 근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 지인의 얘기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하나 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대략 뭐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짐작이 되는 대목인데, 우선 그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인이 그 윤석열 총장의 말을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걸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고요. 정당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뭐 무슨 마크롱 모델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3지대 세력화를 통해서 집권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델,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은 이상을 논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민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고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비전 등을 통해서 제1야당의 축적된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대선 후보 선정 절차 역시 밟겠다. 뭐 이런 식의 의사도 전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낭에 준비물을 넣고 등산을 시작하려는 단계다. 산길을 오르는데 폭우가 쏟아져 길이 끊기면 다른 길로 가야 할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국민의힘의 상황이 뭐 상황이 많이 변했네 싶으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요 대목은 이제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사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그 한국의 이 청년 열풍, 그것도 금배지를 한 번도 달아보지 못했던 청년 열풍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해외 토픽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대통령 된 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는 뭐 현실화가 됐지만, 여하튼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이 대표가 되든 되지 않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른바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대표가 될 듯한 분위기다 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특파원들이 이제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바람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거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훨씬 대선 가도를 달리는데 여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곧 여기에 뭐 배낭에 준비물을 넣고 등산을 시작하려는 단계, 폭우가 쏟아지면 어쩌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대표 당선을 도와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경선에 개입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야 뭐 개입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뭐 자기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부 뭐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지만, 그럴수록 이 부분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렇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주변에 그 이상주의자들이 있죠. 정치를 그냥 책으로 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마크롱 모델 같은 거를 그 거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참모의 강력한 권유가 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정에서 자, 지금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현실을 떠나지 않는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경선 버스를 이른바 타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 그 대선 240일 전부터 대선 예비 후보, 그러니까 경선 예비 후보죠.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240일이 7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경선을 언제 시작하느냐? 그건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대략 뭐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9일까지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대개 그 전당대회를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나 이때쯤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두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7월 12일에 대선 그 경선 예비 후보를 등록을 시작하니까 이때보다는 전에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는 6월 말 7월 초 얘기를 했었죠. 뭐 그거야 뭐 저의 예측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입당 시점 같은 거는 아마 새 대표와 협의를 할 겁니다. 새 대표는 오늘 6월 3일이니까 이제 진짜 일주일 뒤군요.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되면 새 대표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새 대표가 어차피 새 대표의 그 첫 번째 맡은 임무가 대선까지의 관리 아닙니까? 대선 후보 관리. 그러니까 대선 후보 관리의 첫 번째는 야권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 있는 대선 후보 뭐 있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뭐 지금 출마하겠다고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임태희 한경대 총장, 그 다음에 뭐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도 뭐 대선 출마 얘기가 보니까 지방지에 벌써 났더군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가 아마 대선 경선 버스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쟁이라는 건 물론 그 당원들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거의 일강 체제로 독주하고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 2위를 다투거나 또는 뭐 때로는 그 이기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요동을 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도의 일부 제3지대행을 원했던 일부 지지 세력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뭐 뜨악해 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야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뭐 그냥 윤석열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부터 그 뭐 대표적인 구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 전 의원, 본인이 뭐 하여튼 도를 맡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지지층에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일부가 또 보태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으로서는 일부가 빠져나가는 이 중도, 이걸 이제 앞으로 그 본인의 뭐 캠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면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제 뭐 장해찬 시사평론가, 뭐 그 장해찬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그 연희동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모종린 교수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장해찬 평론가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이 연대할 세력, 뭐 그럼 뭐 첫째 국민의힘, 그다음에 청년,
뭐 이런 쪽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가치로 보면 공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뭐 그거는 그 비교적 그 개념을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 분야일 수도 있고요. 청년 분야, 2030. 왜냐면 지금 3040이라고 하는 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고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깨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이라는 실리주의자들 그리고 공정 브랜드를 다른 가치보다 훨씬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잡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 저는 그 판단은 꽤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곧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대선 경선 버스에 승차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제가 이리저리 직간접으로 그 알아본 바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아 그러면 정말 이제 뭐 그 윤석열 전 총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무슨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위에서 뭐 경선 관리가 편파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의심, 이거는 뭐 싹 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전에 경선 버스에 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특정인을 위해서 뭐 당을 봉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억측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억측을 내놓은 평론가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평론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선 버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